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춘근의 국제 정치입니다. 미국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하원에서 북한만 콕 집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예, 예. 상원이 예, 예. 한술 더 떠가지고 몇 개를 수정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하자면 인포스 강화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원에서 한 번 더 결의를 거친다고 예, 하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원래 그거가 작년 여름에 이제 그 북한을 뭐 쉽게 얘기해서 목 조르는 네.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상원에서. 근데 그거가 이제 한 몇 개월은 그냥 그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네. 요번에 그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4차 핵실험 한 다음에 상원에,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죠. 네. 그리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쏜 다음에 상원에서 뭐 10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96명 출석해서 96대 0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네. 참 그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야, 미국은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저거를 막기 위한 방법론에서 야당과 여당이 너무나 그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뭐 엄청난 그러니까 뭐 우리 외무장관은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완전히 결정타를 내는 그런 그 결의안이 이건 뭐 결의안하고 좀 다른 거지만은 그런 대북 조치가 나와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하여간 뭐 두고 보죠. 뭐 얼마나 센 거가 나올지 그리고 북한이 네. 그걸 정말로 아파할지는 뭐 또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뭐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에 그러면, 따르면 예. 북한의 뭐 핵개발 혹은 뭐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관련이 될 만한 물질을 수출하거나 예. 수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제3국 사람도 예. 처벌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재산 뭐, 동결할 수 네네. 있고요. 그게 뭐 세컨더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거래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원조해주는 회사나 뭐 또 이 개인은 미국하고 거래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 단계 이제 엮는 것이죠. 이게 중국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그래서 지금 위협일 수 있겠네요. 그 북한하고 제일 아무래도 거래가 많은 게 중국인데 네. 지금 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계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국제경제학 하는 그 제 동료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경우에도 그 무지하게 그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무지하게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미국, 그러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과 거래를 못하면은 그 회사들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줄 경우에는 미국하고 거래할 생각 말라 하는 그런 거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 어떤 것보다 충격이 크리라고 이제 보여지긴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우리가 개성공단 표세를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법에 상당히 그렇죠. 좀 애매한.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공조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거 하겠다는데 한국이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성공단도 네. 사실은 보조 맞추기에도 맞는 겁니다. 다른 나라 보고 그렇죠. 네. 다른 나라 보고는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한국이 북한 핵 막는 거를 진짜 원하느냐라고 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아, 그 대한민국의 진심은 뭐냐? 그렇죠. 국제사회가 예. 이렇게 의심해도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그렇죠. 거. 너네들은 계속 북한에 뭐 자금 대주고 있지 않느냐? 네. 1억 불 그 작은 돈이 아닌 거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은 1979년에 그 미국의 그 핵 전략 이런 거 월슈테터, 볼슈테터라고도 그러는데 그 학자가 히로시마 핵 폭탄 같은 거 열 발 만드는데 걸리는 드는 돈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2억 달러가 안 돼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 지금은 기술 개발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이미 네. 북한이 인프라를 많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얹혀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시작되고 그리고 북한이 1차 핵실험하는 데까지 1년 9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1억 불이 뭐 그렇게 큰 돈이냐.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전용을 했다면 무지하게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대로 다 갖다 썼다면 그렇죠. 다 갖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명간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핵무기로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네. 4차 핵실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차 핵실험을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그랬는데 핵폭탄을 보유하는 단계를 학자들이 이제 세 개로 봅니다. 1단계는 내가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핵 만들 기술이 웬만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그 nuclear bomb in the basement. 그 지하실에 있는 핵폭탄이에요. 저기 네. 숨겨둔 겁니다. 그리고 2단계가 수소폭탄 만드는 거고 운반수단 만드는 겁니다. 네. 북한이 이번 2016년에 보여준 것은 바로 2단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사일 장거리 쐈잖아요. 그리고 3단계. 3단계가 되는 거는 핵 억지력을 가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네가 나를 쏘면 나도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그 정도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발란스 오브 허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공포를 그렇죠. 통한 그렇죠. 균형.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 상태까지 네. 가는 거. 이게 3단계인데 사실 북한은 미국하고 싸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는 줄 아는데 북한이 그렇게 그 정신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3단계까지 안 가도 됩니다. 네. 뭐 대한민국의 핵을 가지면 그땐 3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핵까지라는 얘기하면 오히려 타부가 되는데 그래서 북한은 한국만 겁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향해서 쏘는 거는 미국하고 싸우겠다가 아니라 한국하고 우리가 싸울 때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서울을 지키려고 워싱턴이나 LA를 날리지 말라. 그럼 바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전략의 대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3단계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번에 그 4차 핵실험은 진짜 그 이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실력이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의 표현을 빌리면은 금명간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위협도 뭐 그렇게 엄중하지 않습니다. 엄중하지 않은데 그거는 저는 뭐 우리 국민을 탓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이거가 바로 정치가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국민들은 그냥 태평하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일일이 뭐 북한이 핵 만든다고 온 국민이 다 덜덜 떨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뭐 안 좋죠. 네, 그렇게 아니, 바람직한 그렇죠. 건 아니죠. 아, 물론 이제 너무 태평해도 안 되지만은 네. 그래서 국가가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방장관도 있는 것이죠. 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편하게 살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96대 0 예. 그리고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 대선 후보들도 나 역시 찬성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공개 지지를 했으니까 거의 뭐 100대 0인데요. 100대 0이죠.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을 때 네.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여기서 이제 참 그 한반도 국제 정치가 이제 어려움으로 가는데 중국이 북한을 살려주는 거는 중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입니다. 바이탈 그러니까 사활적인 생존과 일이에요. 직결되는 생존과 네, 직결되는 것이죠. 네. 생존과 직결되는 일을 할 때는 전쟁이라도 감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가 좀 손해보는 정도를 중국이 그게 아프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을 제재해 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6.25 때 보면은 중국은 전쟁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직접 했죠. 미국하고. 네. 참전을 했죠.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의 제재에 동참했다가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은 사실 무너져야지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또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북한 그럼 통일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중국한테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참 중국을 아프게 하더라도 돈 좀 잃고 말지. 돈 좀 잃고 말지라기보다도 우리가 돈을 손해 보더라도 북한을 저게 그 뭐 붕괴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붕괴되도록 협력할 수는 없다. 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중국의 정권 수뇌부도 이미 북한을 버린 거 아니냐. 중국에서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를 하던 분위기와는 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 예. 그러나 그 얘기가, 중국의 본질은 예.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의 그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아무리 이 두 나라 대통령이 친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되는 일은 항상 그 지정학적인 일들은 아무리 친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정치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또는 중국이 북한이라는 말썽꾸러기를 대한민국이 가져가게 통일하게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치는데 이거는 도무지 국제정치학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네티즌들 그 사람들은 뭐 김정일이가 참 싫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 전기는 그렇게 많이 팔리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네. 아, 저 사람 대단하다 말이지. 그런데 김정은 뭐 김일성 그래서 뭐 뚱뚱이 삼형제 뭐 뚱뚱이 삼부자는 뭐 그런 그 비하되는 그 얘기도 중국 네티즌들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중국의 환구시보가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한테 너네들이 그렇게 중국을 뭐 북한을 비난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중국과 북한을 규정하는 것은 지정학이지 무슨 이념이라든가 친분관계가 아니다. 지정학입니다. 북한이라는 중국한테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전략 자산 이거를 도무지 다른 데 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 지정학은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제 공황이라든가 말하자면 중국 수뇌부가 대내적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와야만 그렇죠. 거의 정말 공인 해제가 되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제정치를 힘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네. 힘의 정치라는 건 힘으로 밀어붙여서 보통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센 힘이 균형을 깨고 그 센 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이렇게 말로 그러면 왜 군대가 있고 왜 전쟁이 나고 왜 유엔도 있고 국제법도 있는데 세계에 이렇게 복잡하겠습니까? 낭만주의와 휴머니즘은 국가 경영의 이념으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적합지 않다고라기보다도 국제정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한번 강의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더니 학생이 상당히 그 우울해하면서 네. 교수님 저 국제정치에는 도덕 같은 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한 십몇 년 됐어요. 그때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네. 때문에 한 10만 명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바로 한 달 전쯤에 네.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하던 중에 불이 나가지고 500명인가 거의 죽거나 다쳤어요. 아, 지하철 공사가 아니고 지하철 운행하고 있었는데 운행하고 있을 때나요? 어떤 분이 방화를 했죠. 대구에서. 대구에서. 네. 그 사건이 났을 때인데 바로 그 학기 개학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한테 우리 그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문에 10만 명 죽었고 바로 그 전 크리스마스 때죠. 그거보다 얼마 앞에 대구에서 한 500명 그 화재 사건으로 죽었는데 어떤 게 더 슬프냐 그랬더니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대구가 더 슬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국제정치예요. 그 내가 학생들한테 너네들의 도덕도 없네. 10만 명보다 500명이 더 슬프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 네. 10만 명보다 한국 사람 500명이 더 슬프잖아. 국제정치의 도덕은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은 국경을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쓰나미는 자연재해고 그 대구의 네. 그 비극은 인재였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어쨌거나,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네. 이렇게 나와요. 외국에서 배 한 척이 깔아앉아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더 큰 글자로 한국 사람은 없어 네. 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도덕이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서 큰일이 났을 때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일이 나면 막 슬프고 막 화나고 그러는데 절박한 그 절박은 그런 게 없거든요. 없죠. 그 모든 국가가 다 그렇게 네. 돼 있어요. 국제정치가 지금 거기까지 발달한 겁니다. 발달 수준이. 어느 날 지구 전체가 우리는 지구인이냐라고 생각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의 국제정치는 나는 한국이냐 쟤는 일본 사람이야. 뭐 일본 사람 그러면 좋은 거죠.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지금 이 국제정치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 단위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국제정치에는 상부의 조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따르고 인정할 수 있는 위에 있는 구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엔이 있긴 하지만 뭐 강제력을 지닌 건 아니니까요. 강제력은 하나도 없죠. 네.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됐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지. 네. 밑에 있는 나라를 거스르고 유엔이 대한민국이 뭐 하는데 이건 안 돼. 저렇게 해라고 못 하잖아요. 일일이 간섭할 수 없죠. 그래서 네. 그 국제 정치는 그 애나키라고 합니다. 애나키. 그걸 뭐 무정부 상태라고 네. 그러는데 애나키라는 게 에이아키 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가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게 바로 주권이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들끼리 모이니까 말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체제가 앞으로 몇 년가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국가관계가 그것을 초월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18세기, 19세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소국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그거가 이제 왜 네.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는 전쟁 수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수단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이 자제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무기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싸우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못 싸우고 그냥 으르렁거려서 그거를 콜드워 냉전이라고 그러는 네. 거죠. 지금 뭐 전쟁이 너무 무서워졌기 때문에 전쟁이 덜 나는 것이지 인간이 전쟁하려는 마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국제정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전쟁이 덜 나는 것은 아니죠. 본성이 바뀌지는 않았다. 네. 그런 면에서 국제정치는 역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선량하면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국제정치에서는 선량한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량하지 않아서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선량하지 않아서 중국한테 이렇게 천년씩 네. 골고 살인 것은 아니죠. 힘이 약했으니까 그렇게 산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차마 인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국력의 차이가 있으면 외교 무대 협상력도 당연히 차이가 생긴다. 아, 센 나라는 외교도 잘합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기울어진 판에서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 항공모함을 끌고 가는 외교관은 이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프리드리 대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가 동원되지 않는 음악회다. 참 끝내주는 말이죠. 아, 성악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제정치는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질서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